연합이 미국 물류기업 페덱스에 네덜란드 물류기업 TNT 인수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.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양사 인수합병의 경쟁 관련 침해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심층적인 조사를 벌여 최종적으로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올 1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에 대해 페덱스 유럽지부의 데이비드 빙스 지부장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본 인수합병에 무조건 승인을 환영한다며 승인을 통해 양사의 고객, 주주, 직원이 보다 나은 서비스 및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한편 페덱스의 TNT 인수합병 절차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